교회여 깨어날지라, 빛을 발할지라, 광야에 길을 낼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메마르고 강팍해진 이 나라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는 시작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께서 나의 심령을 쪼개어 깨닫게 하시니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쪽에서 생명을 나눔받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생명이었나이다. 교회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주께서 태초부터 부어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은 주의 교회가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으며 주께서 이리도 흔드는 심판의 진동 속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어찌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있나이까. 주께서 주의 생명을 친히 쪼개어 일으키신 주의 교회가 그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어찌하여 다시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주께서 이리도 외치는 진리의 선포 속에서도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닫으며 어찌하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품에 안고 있나이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믿음의 계보가 주의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 믿음의 언약 속에 사라진 주의 교회가 이리도 많으며 세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되어 어찌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닫으려 하나이까. 주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초대하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언약의 완성이 주의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 언약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이리도 무너졌으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저버리려 하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 교회마다 주의 영으로 분별되게 하시어 주의 우편에 서는 교회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잃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 무너지는 대한민국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고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늪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 있게 하시되 이 땅을 친히 세우시고 이 나라를 친히 일으키신 모든 역사의 마디마디를 주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어 오직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가 다시 대한민국 곳곳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침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두움의 권세도 파하지 못할 언약의 완성이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이루어져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열어가는 거룩한 주의 군대의 반열로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영으로 인치신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다시 빛을 발하는 그때까지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는 인내의 기도를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